근대화와 산업화,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적 흐름은 도시란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또 보다 좋은 거주 환경을 위해 도시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기술적 기반을 찾는 기업들의 이동은 도시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인과 기업들이 모여드는 순환 과정 속에서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새로운 가치와 목표,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성장의 주역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모이면서 생성된 개념이고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기업도 모이고, 기업이 모이다 보니까 일자리도 있고, 일자리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자금,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흐름들이 거기 도시에 생성이 되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도심을 중심으로 사실상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에 대한 중요도는 사실상 정책적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지금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들은 늙어갔고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장을 거듭한 도시는 양극화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조선과 해운 등 전통산업의 몰락과 함께 지방도시가 쇠락하면서 그 간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원도심을 그대로 둔 채 진행된 개발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별화를 더 고착화시켰습니다. 이는 개발 이익에 눈먼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인재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전통 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앞으로 20년 안에 지자체의 30%가 사라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 실정입니다. 해법을 위한 고민은 이미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생기를 잃어가는 도시의 하나의 대안이 된 건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주거개발 방식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되살리는 데 적합한 해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력적인 듯이 보였습니다. 새 집을 짓고 살면서 시작된 주거환경의 변화는 삶의 질을 높였고 상권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건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면의 부작용과 그늘진 삶을 도외시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우후죽순격의 서울 뉴타운 선정이 대표적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 뻔한 원주민들은 들고 일어났고 서울 강남 재건축은 투기성 자금이 흘러들며 집값을 끌어올려 수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개발 논리에 편승한 곳곳의 난개발은 지역의 특색을 지워버렸고 주거 환경의 악화를 더 가중시켰습니다. 원주민 정착률이 적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어떤 재생의 효과를 누린 건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본들의 어떤 수익이 원주민한테 가지 못하고 왜곡된 좀 시장 현상이 나타나서 좀 사회 문제가 좀 됐었죠. 급하게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들이 그때마다 시기마다 정권마다 바뀌다 보니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도 수립이 안 됐고
순환 재개발 형식으로 눌렀다가 풀었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장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길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준 건 바로 도시 재생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 전면 철거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한다면 도시 재생은 개발과 보존, 여기에 재생이 어우러져 삶의 터전 그대로 도시의 가치를 살리는 정비 사업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의 활용 가치를 찾고 지역 자원에 문화와 예술이란 옷을 입혀 미관을 정비하고 때론 도로와 주차장,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개선해 지역 상권엔 활력을, 주거재는 삶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쇠퇴한 도시가 처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 생존 전략은 치열했고 변화가 절실했죠. 도시재생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를 재활성화하는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생활 편의시설 공급으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 정비 지원형. 복합앵커 시설 구축 등 경제 거점을 형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기반형.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심 시가지형. 시설 개보수를 통해 영세 상권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반 근린형. 각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지역을 정하고 맞춤형 유형을 선발하게 되면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업지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도시 재생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옛 연초 제조창 부지입니다. 과거 국내 최대 담배 공장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곳이지만 산업 재구조화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채 14년간 빈 건물로 방치됐고 도심 흉물로 전락한 연초 제조창 주변 상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이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됩니다. 청주 연초 제조창같이 도심 가운데에 있는 옛 공장 부지가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해 상당한 인구 유입과 주변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인 문화 컨텐츠의 명소로 발돋움하였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보존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예 전시실과 교육센터, 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됩니다. 지역민의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고 지역에는 낙후된 이미지를 벗을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도시를 살릴 아이디어는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의 폐조선 부지. 과거 조선 메카로 통했던 곳이지만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들이 떠나고 용조 불꽃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도시에 맞는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부진의 건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교육 공간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시도된 도시 재생입니다. 통영시, 주민, LH가 함께하는 복합사업입니다.
조선소의 폐허으로서 없어진 일자리를 복원하는 일자리 사업과 통영의 풍부한 관광문화 자원이 결합된 문화관광 재생 사업과 폐해 문화 자원과 신문화 자원이 결합된 문화재산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 재생이 꼭 긍정적으로 비춰지진 않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도시 재생의 고민 속에 지역 주민들의 일상은 중단되고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된 도시 재생에서 발생한 역효과였습니다. 주민 중심에 주민 참여가 동반된 도시 재생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고민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던 거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앵커 시설입니다. 공동육아, 공유부업, 일자리 교실 등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들로 꾸며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쌓습니다. 저희 암사동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강동구청에서 앵커 시설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서로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교육이나 문화 컨텐츠를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 편의 시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시설 운영은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마을기업이 맡습니다. 마을기업이 전체적 운영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들을 구상하고 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분배하는데 바로 지역민이 주도가 돼 지역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암사 도시재생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하였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앵커 시설인 암사 도시재생 상상 나룰레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공동육아공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공간을 활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오리동의 주민센터. 지은 지 40년 가까이 돼 재건축은 엄두도 못 냈던 건물이지만 공공청사와 공공시설, 또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삶의 만족도를 채우기 위한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1981년도에 건립된 오리일동 주민센터가 노후화가 진행이 상당히 되었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본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피트니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추가로 확충해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생은 지역민에게 살만한 주거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 현장. 재난 위험 등급으로 지정된 후 장기간 방치됐던 정릉 스카이얼립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사업이 연계돼 맞춤형 특화 설계를 적용,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의 치유와 회복, 상생을 위한 주거지가 마련된 겁니다. 다섯 개 동 모두 재난 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입주민들의 조속한 이주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사업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거점 공간을 형성해 주변 지역에 효과를 파생하기도 합니다.
종묘 앞에서 청계천까지 이어진 세운 4구역.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산업을 이끌었던 곳이지만 이제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생산시설은 노후화하고 성장엔진이 꺼진 지도 오래. 삶의 동력을 잃은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모습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젊은 세대와 또 지나간 중년 세대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스마트 앵커, 쉽게 복합단지 시설을 말합니다. ICT 기반의 현대화된 작업 환경과 기회, 생산, 유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바라던 변화의 바람이 이곳에 불게 된 겁니다. 이곳 세운 4구역에 스마트 앵커 시설이 도입됨으로 인해 향후 젊은이층이 대거 유입되고 이는 SH공사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시의 서대구 산업단지. 이곳에는 곧 산업단지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첨단, 지식기반, 정보통신산업, 4차 산업혁명 업종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는데 이를 통해 대구 산업의 중심이자 랜드마크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이제 이 공동화 현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 경제의 어떤 침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전환점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센터 1976 같은 민간 주도형 지식산업센터들을 통해서 도심 재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시 활성화하는 데에는 상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재생을 지역민이 이끌어 나간다면 상권은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됩니다. 도시는 늙습니다. 자연스레 유동인구는 줄고 상권의 건축물과 시설은 노후화를 겪게 됩니다. 도시재생은 노화된 도심 상권에 활력과 숨을 불어넣습니다. 여수시 중앙동 일대입니다. 풍부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쳤던 곳이지만 이제 그 명성은 예전만 못합니다. 주력이던 수산업이 쇠퇴해가면서 수산업에 종사하던 인원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고 기반시설의 노화와 기능 쇠퇴, 편의시설 부족과 복잡한 주차 환경은 상권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관광객들이 모일 만한 공간을 새로 꾸며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과 해양공원 등 지역 정비에 나섰고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식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던 주차면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곳 중앙동 일대는 과거 90년 이전까지는 수산업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수산업이 쇠퇴하고 신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상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앞으로 도시 재생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상권을 위한 움직임은 포항시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중앙상가길. 과거 맛과 멋이 넘쳤던 대표 중심 상권이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인프라의 노후화,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상권은 쇠퇴해갔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았고요.
뭐 여기 뭐 바글바글했죠.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람들 많이 줄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는데 주차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중간에 만차가 되거나 중간에 엉켜버리면은 이도 저도 못하고 고성 오가고 주차 문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쪽은 조명이 꺼진 상권. 몇 달째 공실로 남아있는 점포들도 많습니다. 상인들은 새로운 환경을 원했습니다. 상권의 자생 역량을 키우고 상권의 거점 시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권이 다시 살아나길 바랐습니다.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상당히 그 상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재생 UDL 사업을 함으로써 낙후된 상가가 많은 발전과 상인들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딤돌 역할을 한 건 도시재생 금융상품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인들의 저리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주고 편의시설 확충,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보탬 역할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저리의 기금상품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포항 시민들에게 기금상품을 알리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기금상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경우 저희는 언제든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기금상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고민은 남았습니다. 도시재생이 이슈화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권이 되살아나면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활성화된 상권에 대거 유입된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지역 고유의 상권 특색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상생 상권으로 도시재생의 고민은 또 시작되었습니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요. 함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전국의 국토를 새롭게 혁신할 방향으로 함께 꼭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중앙기관 또 지자체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정비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도 국토교통위 간사로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또 법안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모든 분야가 서로 유기적 연계를 가져야만이 성공적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음에도 모두가 한 뜻으로 당면한 도시의 목표를 위해 정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도시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량을 기르며 말이 아닌 현장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천한다. 나 이외의 또 다른 전문가가 있음을 명심하여 주민과 도시주체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시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구를 공고히 한다. 모든 주민이 기초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의 현장에 적용한다. 우리는 도시재생을 특정 정책과 사안에서 나아가 도시와 지역을 살리는 지속적 정책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을 실현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테마로 최대 규모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도시재생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교향곡으로 만들기 위해 연중행사로 도시재생 심포니 프로그램을
이어갈 그 첫 단추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시도를 대표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LH, 허그, SH 등 공기업들의 수장, 주민과 기업, 언론 등이 한데 모여 도시의 발전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이런 난개발과 토건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지속가능하고 또 매력있는 사람들을 오게 만든 효과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살리게 되고 또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런 효과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여러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주민자력형 모델을 도입해 도시 상생을 이끌고 있는 창원형 도시재생. 이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한 재생이 되어야 될 때 그것은 결국 주민 주도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기 매우 어렵다. 문화예술의 융합으로 자생적 역량을 키운 전주형 도시재생. 하나의 공동체가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는 또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회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수형 도시재생. 여수가 수산도시에서 산업도시, 다시 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이렇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마을과 마을 플러스 사회적 경제 또 플러스 도시재생을 협업하여서 아주 진행된 좋은 사례가 있다라면 우리 전국이 좀 또 참고할 수 있도록. 빈집수리라든지 도로 개선이라든지 그렇게 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학교를 시민기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한 달만 교육받아도 웬만한 일은 다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마을 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주민소득이 되잖아요. 대안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도시재생사업만 하더라도 그 돈이 주민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냐. 창원시장님과 전주시장님은 도시협지포럼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꽃길만 있으시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을 재생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화하는 이런 새로운 문제들 훨씬 더 큰 프로젝트들이 또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이라는 또 어촌 재생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서에서 하는 재생사업은 저희 창원시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는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재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역시 그것은 이제 국토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또 유관 국가기관의 큰 도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서 대한민국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우리가 다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로 보면 커뮤니티 케어, 통합돌봄, 또 이제 도시재생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다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단체장들도 힘들고 우리 정부도 힘들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활동가들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 먹고 시작은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과제고 또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수록 서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 단체장들, 공무원들, 우리 정부, 현장 활동가들 다 머리 모아서 반드시 가야 될 길 함께 즐겁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LH공사 우리 변 사장님에게나 혹시 여수시를 좀 근거로 뭐 협조 부탁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여수시장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LH공사나 우리 관련되는 중앙부처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우선순위가 큰 것 같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는 우리 그 주민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민들의 그런 자체적인 그런 재생 역량 이걸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걸 또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첨단 제조업,
스타트업 지원 등 도시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골목 상권의 가치를 살려 활성화하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음식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브런치 가게가 흥하면서 골목이 되살아나고 그 골목 상권이 되살아나고 그런 것들의 일련의 현상이 있어서 우리들도 한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죽은 골목을 살려내보자. 그리고 방향성도 제시됐습니다. 기획, 건설, 그리고 청산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개발 이익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재생의 이제 핵심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건데 가능하면 이제 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돌려놓는 거, 중앙 정부의 산업 정책하고 또 이제 그걸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강하게 연동이 돼야 우리 도시가 재생의 첫 단추를 깰 수 있는 게 아닌가. 도시재생 현장을 알면 알수록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주체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여부가 도시재생 사업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투자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한 결과 현재 전국의 약 200여 개 사업장이 주택도시기금에 힘입어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LH공사 사장님부터요. 사실 그동안에 LH공사가 조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장 지자체에서 잠깐 소극적인 것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변 사장님이 오시니까 막 엄청 막 쌍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고 있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변 사장님께서 앞으로의 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주민이 주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선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를 분담을 해야 되고 미분양일 때 그걸 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업성이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공공디벨로퍼가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디벨로퍼만 나섰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고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랑 협력하고 지방의 공기업들이 같이 했을 때 비로소 재생사업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LH는 지자체와 또 지방공사와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지원단체랑 협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아파트 수준의 품질 있는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청년 창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공간, 복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들이거든요. 결국은 어디선가 사업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그다음 각종 공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공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 그리고 체감하는 사업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하는 도시재생이 되는데 L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사장님 저기 있잖아요. 호구 사진 저기 자금이 엄청 받기가 힘들답니다. 좀 이게 좀 뭔가 쉽게 좀 해주시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자체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조달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면서 더 여러분들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런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옆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LH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자체장분들 계신데요. 다 같이 협업해서 저희 자금이 더 많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의 조성과 그 다음에 저 사업에 있는 규모가 77조 원입니다. 77조 원이 조성되고 그 중에 한 절반은 돈을 갚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임대주택 짓는 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받는 거 이런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두 팔 벌려서 안아드릴 수 있도록 허그할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SH 사장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약간 의견들이 또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좋은 사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령 10년 전에만 해도 그 한쪽에서는 재개발을 하고 한쪽에서는 신도시 만드는 거를 소화했던 도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전혀 불과 10년 만에
그런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뭘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금 그 치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인구는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기 쉬우니까 일자리 퀄리티를 높이고 뭐 이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직 돌파구를 못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SH에서 하는 도시재생에서 기어코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 앵커, 뭐 아까 말씀드린 창업밸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연결점을 좀 강하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SH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열심히 해서 지방 여러 지자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이렇게 부수고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원형을 보존하되 그 속에서 역사성과 스토리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를 파악해서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협치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협치는 정말 이거는 참 암묵지죠. 암묵지. 이거는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보상 금액으로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평소에 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 그리고 서로 간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저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절박한 동기는 주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구청장도 아니고 시장군수도 아닌 거죠.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간절한 욕구를 행정에게 전달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의 거버넌스 역량을 채워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거점 공간도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조직을 만들어보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게 사실은 서울형 도시재생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심지 재생은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주거지 재생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가버넌스 시스템이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기존의 그 주민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전문화되어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딴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도시재생의 전문성을 높이는 경우, 이것은 단순히 국가적 수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그리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는 대학도 도시재생의 전문가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함께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 유리정책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필요하면서도 국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살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함께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고민의 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위 방송 매체하고 또 도시재생의 현장을 잘 접목시켜서 각종 형태의 프로그램을 도시재생 심포니란 큰 틀 속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상생의 길.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변화. 도시재생의 미래는 공공의 역할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잘 어우러져야 합니다. 쉼터와 소통의 공간을 창출하고 문화, 예술, 관광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산업 기반을 재편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시 재생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어갑니다.
도시를 다시 살리는 해법. 도시 재생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